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직장과 들어갈 수 있는 직장 간의 갭도 크지만요. 취업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취업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색 창업으로 눈을 돌려 자신의 길을 가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멋진 창업 이야기를 함께 만나러 가봅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니트죠, 캥거루죠, 흑수저를 비롯해 하다하다 지옥같은 상황에 산다 하여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힘든 터널을 자신들의 힘으로 빠져나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한 젊은 사장들이 있었으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젊은이들의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맛과 서비스와 분위기면 이런 불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화이팅! 힘들어도 실패해도 젊으니까 괜찮다고 외치는 청년들의 창업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양파처럼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데, 근데 뭐 여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옷가게 아닌가? 갸우뚱하던 그때, 어라? 옷가게 안에 웬 카페가 있다? 네, 여기는 형과 동생이 하는 샵인샵입니다. 형이 옷가게를 하고 제가 초콜릿 공방을 하는 멀티샵입니다. 너무 맛있어 옷장 속에 몰래 숨겨두고 먹었던 초콜릿이 생각나는 것. 사촌이 함께하는 옷가게 속 초콜릿 공방. 같은 공간에서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샵인샵은 많이 봤지만 서로 연관된 업종이 대부분. 하지만 이곳은 옷과 초콜릿이라는 색다른 업종이 만나 하나처럼 어우러져 있는 공간인데. 처음에는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좀 옷을 관심 있어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리하고 옷가게를 계속 쭉 했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전부 갖춘 공간이다 보니 유독 여성 단골이 많다는 이곳. 젊은 감각으로 고른 옷들을 보다가 지칠 법하면 바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으니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겨울 틈이 없단다. 옷가게 안에 카페가 있길래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커피 맛을 한번 봤는데 커피도 맛있고. 좋죠. 일석이조. 커피도 마시고 옷도 쇼핑하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두 사장님이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준다는 것. 친구 집에 놀러 가듯 가볍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성공 포인트라고. 구경하실 때도 안 불편하시고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이렇게 되고 하는 거라서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해요. 처음부터 좀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되게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바로 돼 있잖아요. 일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창업의 길을 선택한 두 청년. 물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은 컸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젊은 사장만의 고민도 많았다는데. 일할 때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대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견뎠다는 두 젊은 사장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끝까지 이렇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목하라. 여기 깊은 감성을 담은 소품들의 그림 한 자락이 가득한 공간과 딱 그곳에 어울리는 주인공이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 있었으니. 네, 이곳은 셀렉한 제품들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소품샵 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로 운영 중인 공방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 감성 한 모금, 그림 공방지기 김초희 씨. 지난해 청주시 가경동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공방은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이곳은 미술학도가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약간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림 없이 자기 표현대로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약간 미술을 즐기면서 좀 그 표현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졸업 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보다 큰 무대로 갔지만 왠지 그곳의 생활과 맞지 않았다는 초희 씨. 자신만의 감성을 그대로 녹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공방을 만들었다는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아직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 공방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다양한 문화나 예술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저로 인해서도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젊은 예술가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계의 현실. 주희 씨는 복작복작한 경쟁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건데, 그래서 이 공방에서는 1대1로 보다 친근하게 그림을 접할 수 있다. 중학교 때까지 보통 그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그리겠다 보니까 직장 좀 안정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짬 내서 이제 배우게 됐죠. 말 그대로 성인 취미 미술 개념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1대1 수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림 수업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의 감성으로 고른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초희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예쁘게 자리한 엽서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공방만의 매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과 젊은이답지 않은 차분함으로 꾸민 공간. 하지만 이런 매력이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을 더 끌어당기고 있다는데. 처음에는 동네에 다니다가 있길래 그냥 그림 공방인 줄 알고 못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도 하고 보니까 이제 그림도 그리고 싶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시대. 초희 씨는 이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한다. 저도 처음 시작은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분명한 색깔이 뚜렷하다면 얼마든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더 갖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만난 고기 내염이 솔솔 풍겨 나오는 한 갈비집. 그런데 이 집, 우리가 자주 가던 갈비집과는 어딘가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 이곳에는 두 친구가 함께 굽는 맛있는 갈비가 있습니다. 우정으로 구워내는 만난 갈비가 있다. 두 친구 갈비집. 17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는 동갑내기 친구. 직장 생활을 하던 재규 씨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른 친구가 바로 어린 시절 죽 하나를 멋지게 다루던 중호 씨라는데. 언젠가는 저도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를 같이 하게 되면 망하지 않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러브콜을 했죠, 친구한테. 저 친구가 처음에 싫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끼리는 동업을 하면 뭐 의상한다 뭐 그런 게 많아서. 메뉴 선정부터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상의하며 차근차근 만들어간 두 친구의 새로운 일터. 특히 기존의 고깃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었다는데. 와인 먹으러 바만 갔지 사실. 고깃바는 사실 대한민국에 처음이에요, 여기가. 분위기도 좀 색다르고, 그리고 또 직접 고기를 쭉 꽂으시니까 더 고기 먹기도 편하고요. 메뉴도 그냥 갈비가 아니다. 갈비 같기도 하고 삼겹살 같기도 한 이 메뉴의 정체는 바로 갈비 삼겹이라는데. 원래 예전부터 고유의 갈비라, 저 돼지갈비라는 게 삼겹살이랑 갈비랑 이렇게 붙어있는 걸 그대로 해서 먹었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 맛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손님들에게. 씹는 맛 좋은 살코기에 적당한 지방. 이것이야말로 갈비 삼겹의 황금 비율. 고기가 그냥 단순히 뭐 싱싱하다 그런 게 아니라 고기가 쫀득쫀득하고 거기서도 이 비계가 있어도 그게 느끼하지가 않고요. 이 고깃살이랑 되게 잘 어울리면서 되게 맛있어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뭔가 고기에다가 우유를 넣는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17년 긴 세월 돈독한 우정을 자랑한다지만 친구가 함께하는 24시간이 늘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라는데, 다 큰 남자 둘이 어린아이처럼 아웅다웅하기 일쑤였다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뭐 의견 충돌도 있었고 진짜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일이 끝난 다음에 같이 대화를 해요. 싸우고 화해하고 의논하고 실천하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일터. 두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도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젊은 애들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맛과 서비스와 분위기면 이런 불안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화이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의 미래. 남다른 도전 정신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당신. 지금 청년 창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